이제 지시사항대로 뭘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상과 아동이 각각 소리나는 장난감을 인형을 하나씩 갖는다. 두 개의 인형을 가지고 함께 놀이 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협조적이고 상호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평소 잘 돌아줬으면 저기서 아이가 반응이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우리 동현이 눈은 엄마를 보지 않아요. 뭐? 근데 우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다 하고. 이 정도는 재미없어? 어머님이 지시를 했고 바로 저렇게 꼬리를 내리세요. 재미없어? 아. 이렇게 된다라. 그리고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꼬드기면 되는 거였는데요. 엄마 그 자, 요거는 블럭을 가지고요. 그럼 엄마 다 했는데? 엄마가 하는 거를 보고 아이가 그대로 만들게 지도하는 거예요. 네, 아이는 동현이는 엄마가 만든 거를 잘 보지 않고요. 그 지시를 별로 따를 생각이 없죠. 비행기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먼저 동현아. 동현아. 엄마 거를 보고 엄마 거랑 똑같이 먼저 쌓아야 돼. 왜? 어머님 여기서 좀 아이한테 좀 차례차례 하는 방법을 좀 꼬신다거나 지도를 하면 되는데 좀 무력하게 포기하시고 심지어 아이가 만든 거 너무 멋있다 하고 아이의 말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놀이도 결국 과제 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젠 자유놀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참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니 저도 지금 보면서 나도 저러고 있는데 했거든요. 아 저게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아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소리 나는 거 싫어서. 자유놀이 아이가 그토록 보고 있던 인형집이지만 정작 재밌게 논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때 뭐예요? 이제 핑거 퍼펫이라고 손가락 인형이라서 손가락을 넣으면서 움직이면서 인형극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현이는 이건 뭐지? 그럼 엄마는 알면 답해주거나 엄마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식의 계속 단순 탐색에만 놀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게 뭐지? 놀이를 빨리 구하잖아. 자, 동생이 풍선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동현이가 풍선을 저 버섯집에 숨겨놓고 주지 않는데 엄마는 계속 사정하고 계세요. 좀 주자. 동현이가 이거 해서 현수 줄까? 해안 풍선은? 자, 아이는 완고했는데 아빠가 아이의 그런 발달 특성을 잘 활용을 하셨어요. 애들은 뭐든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너가 이거 펌프질해서 껴서 동생 줄 거니까 얼른 오죠. 저런 거예요. 바로 아이를 꼬시는 기술이. 아, 이렇게 잘하는 행동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는 칭찬을 얻을 기회를 갖게 돼요. 동생에게 풍선을 불어준 너무 좋은 오빠로 순식간 변신하는 거예요. 뭐 자기도 재밌으면서. 그렇죠. 저걸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했을 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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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점들이 고쳐야 될 점들인지요. 그래요. 그러면 동현이는 결국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 책임이 좀 더 큰 건가요? 그 방향성이 없는 내지는 좀 그 육아에 대해서 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약간 약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 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양육을 권위가 있는 양육이라고. 권위가 해요. 있는 양육. 부모는 어른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어른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말 중요한 어른이기 때문에 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권위가 뭐냐? 권위를 독재로 자꾸 착각을 하세요. 독재는 옛날 막 그 가부장적인 막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게 독재고요. 권위는 애정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제할 거는 통제하는.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양육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뜻에만 모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도 존중하지만 아이의 발달 능력만큼만 존중해요. 그 이상의 것들을 어른에 보고 아파트 몇 채 보니 어느 집이 마음에 드니? 우리 이 집 분양받자.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명심하시면 우리 부모님은 애정이라는 아주 좋은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 적절한 통제만 아우르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하면서 예.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하면 일단은 그냥 허우 잘못했습니다. 어떡하나 해서 애를 막 야단치는 것부터 하는데 네. 어린이집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면은 그게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더 잘 아셔야 되고요. 집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 즉시 개입을 해야지 시간 지난 다음에 하여튼 뭐 10분 이후부터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 일심동체로 이 어린이집 교사와 어머님이 얘가 지금 동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해결 방법을 하나 딱 합의점을 찾으셔서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일어나는 그 즉시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어머님은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애가 누구를 때린 다음에 하는 거는 정말 효과가 없어요. 아이가 동현이가 누구를 때리고 나서는 얘는 일단 쫄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땐 기분이 서로 양자가 나빠서 소리만 크게 오가니까 예방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떼어 바로 근처 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현이가 말 안 하고 이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갈 것 같으면 나오는 손을 일단 접어 주셔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때리지 않고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말. 아, 동현이가 이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 근데 동현이가 어유, 때리지 않았구나. 얘는 맨날 때리는 걸 야단만 맞은 해서 자기 정체감을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막아주고 그때 상황을 보다 언어적으로 하고 대안하는 거 그걸 직접 다 가정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지 이미 다 일이 지난 다음에 너 왜 때렸어? 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때리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그렇죠. 좀 해보게 하는 게 예. 좋겠네요. 그리고 아이들,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알려주는 게 말로 해야지라고 해요. 네 살짜리는 말로만 해갖고는 안 통해요. 네. 이거 내 거야. 이러고 가요. 그래서 이거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주변에서 만 6세 미만은요. 항상 어른들이 살펴보고 갈등 상황에서 얘가 말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적절히 도와주셔야 아이가 아 말이 통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내가 하지마 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걔가 계속 자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느끼죠. 아니 어머님이 어린이집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오늘 이보연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좀 면밀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히 관찰을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 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양육 태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약간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혼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이유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애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맞아요. 너무 난감해요.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대리 양육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